고무리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것처럼 미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뭐 그때 기록이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무리치는 예술가는 없고 예술 작품만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술가 다 죽었으니까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죠. 그분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 작품만을 볼 뿐입니다. 예술 작품만 보니까 어떡해요? 우리는 결국에 그 예술 작품을 해석해야겠죠. 해석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열하는 것. 그게 이제 남은 미술사가들의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요거는 블룸보스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건데, 이런 거 보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거 모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합니까? 이거 뭐 모르죠.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데서 무언가를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게 미술사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그 미술사의 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아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책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양미술사 책이 바이블이고 꼭 읽어야 되는 서양미술사 책이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조금 여기에서 좀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것 같다라고 조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책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도에 초판이 쓰입니다. 이때 이후로요, 과학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합니다. 당연하게 과학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판단하는 고고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미술사라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보시면 현재까지 발굴된 선사시대 암채화나 암각화. 암채화는 뭐냐 그러면요. 암석에 색칠하는 그림입니다. 암각화는 뭐냐? 암석 돌을 깎아서 그리는 그림을 암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450만 점에 이르고 발굴된 것은 450만 점에 이르고 그중에 4분의 3. 압도적인 비율이죠. 4분의 3이 지난 50년도. 50년간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굴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애당초 이 예술계연, 이마누엘 아나티라는 책도요, 딱 봐도 옛날 책 같잖아요. 딱 봐도 옛날 책 같습니다. 이게 언제 쓰인 거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판 발행이 2008년입니다. 2008년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옛날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발굴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사시대 미술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19년, 2022년, 20년 막 이렇죠. 제가 이것도 강의를 조금 이전에 만든 거라서 20년 거지만 검색해 보시면 23년, 24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가 발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선사시대 미술이 이것이다, 예, 최초의 예술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한 명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처음 보실 인류 최초의 미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인류 최초의 미술 중에 하나로 보여드릴 것은, 이미지 중에 하나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미지냐 그러면요, 저쪽입니다. 저기 남쪽. 남쪽 어디냐? 여기 보시면 케이프타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면은요, 해변에, 이렇게 해변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블룸보스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이미지입니다. 거의 이게 언제, 여기에 사람이, 블룸보스 동굴이니까 사람 살았던 동굴이거든요? 여기가 언제적 동굴이냐 그러면요, 약 기원전 7만 3천년경에서 3만 2천년경에 사람이 살았던 동굴들입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이미지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CE죠. 보통 연도를 쓸때 이런 고고학에서는요, BC라고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BC는 Before Christ, 즉 기독교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어떤 한쪽으로 본다면 편협한 그 서구 중심주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BC라고 안 쓰고, BC라고 안 쓰고요. 보통은 BCE라고 씁니다. 이 BC가 뭐냐면 Before Common Era입니다. Common, 공통된 에라, 시대의 이전. 근데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데, 연도는 똑같은데 쓰기만 이렇게 다르게 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있었던 동굴, 사람이 살았던 동굴인데 이 동굴에서 앞서 같은 이미지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블룸보스가 그러면 최초의 인류의 흔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전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어 베넷 야코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시어 베넷 야코프.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입니다. 제시어 베넷 야코프라는 이 발굴지는요, 약 50만 년에서 75만 년에 목적 건축물이 여기서 발굴이 되는데, 이게 의미화하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의미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최초의 미술로 저는 여기입니다. 여기 블룸보스 동굴에서 나온 무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발굴되고 있는 거죠. 여기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층이거든요. 요게 요런 게 여기 지층 여기 막 하얗게 박혀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돌인 것도 있고 예, 그 고고학적 의미를 가진 어떠한 부장품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게 발굴됐죠. 앞서 보신 이거죠. 요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뭐 이게 뭐야 그냥 돌덩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고고학자들은 이런 미세한 것들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뭔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괴테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 직선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패턴화된 것은 분명 인공적인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것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이유냐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를 고민하는 게 고고학자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의 나열이 미술사 이유들의 나열이 미술사입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아나티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캔버스는 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뭐 약간 그냥 스크래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의미를 갖고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암채와 암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굴하죠. 그랬을 때 이러한 돌이 가장 오래된 어떠한 저장 매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돌만 썼느냐 돌에다가만 표시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하죠. 돌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돌은 다루기가 어렵죠.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기 때문에 저 돌이 막 2만 년 전, 3만 년 전, 5만 년 전 이러죠? 그럼 나무는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그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만,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거 다 썩어갖고. 다 썩어갖고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나 돌같이 단단한 물체는 인간이 남긴 특별한 기호나 문양을 저장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석기시대가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매체는 나무였다. 하지만 이게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돌에 남긴 그들의 흔적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이러한 돌도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돌도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미술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것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발굴합니다.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앞서 그 약간 스크래치된 것도 있죠. 스크래치된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패턴이란 말은 뭐예요? 공통점이죠, 공통점. 공통적인 패턴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지 그게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대칭적입니다. 이게 다 대칭적으로 만들었어요, 대칭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술사학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저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저거를 대칭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손으로 잡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날카롭잖아요. 여기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걸 미술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레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레콘. 마레콘은 왜 돌도끼가 이렇게 대칭, 여기도 대칭적이죠. 여기도 대칭적입니다. 아, 예, 이렇게 대칭적인데 왜 이렇게 대칭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섹시한 손도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좀 말이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유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실용입니다. 실용. 근데 이때 실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용의 관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는 실용적인 걸까요? 아닐까요? 감정은? 철학은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실용적인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요 보통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용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자면 저러한 것들을 보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석기시대에
저 돌독기를 한 원시인이 한명 있다고 쳐요, 원시인. 남자라고 치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입니다. 이 돌독기를 들고 다니는 이 원시인은요, 근데 이 원시인의 모든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 번식하는 것. 이겠죠.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목적일 것입니다. 목적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은 둘째치고요. 번식하는 것도 상당히 이 사람에게는, 이 존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근데 번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남자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자 원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 원시인과 이제, 그, 남자 원시인이 연애를 하려면,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는데, 많은 원시인 중에서 이 원시인이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이죠. 왜냐? 다른 원시인, 문성준이라는 원시인은요, 좀 약간 무식해요. 무식해갖고, 돌독기를요, 돌독기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여자 원시인이 봤을 때, 어? 다 이렇게 만드는데, 다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동그랗게만 만드는데, 이 원시인을 봤더니 어때요? 이 원시인을 봤더니, 어, 그럴싸해요. 어, 이렇게 그럴싸해요. 이렇게 그럴싸한 것을 뭐라고 해요?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시한 돌독기 이론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이거죠. 섹시한 손톱기 이론이 그 의미입니다. 이 섹시하다는 것은 뭐냐?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이죠, 매력. 매력이라는 것은 그 예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힘이 강합니다. 힘, 어떤 것이 강한? 그게 디자인이죠, 디자인. 디자인.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주변에 보면은요. 뭐를 많이 하냐 그러면 요즘에 이런 말 아십니까? 예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이게 아니고요. 예스가 뭐냐 그러면 예쁜 쓰레기예요.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뻐.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시한 돌독기 이론도 뭐냐? 이게 그냥 한게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겠지만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저 말했군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거를 섹시한 돌독기 이론. 이라고 하고, 그게 뒤에 뭐라고요? 이론. 이론이니까 이것은 곧 미술 사적인 것이죠. 뭐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누군가는 저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의 그 집합체를 미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곰브리치라든가 알프레드 바로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